시작! 즐거운 수업 시간 재미나게 해보자! 선생님! 안녕하세요! 대답한 친구들도 안녕하세요! 우리 친구들 잘 지냈지요?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우와! 여기 바닷가에 놀고 있는 친구들 속에서 우리 모형을 찾았어요! 어떤 모양 찾았지요? 우리 그릴 수 있겠어요? 네. 자, 우리 손가락 연필 준비. 아무 잘한다. 누가 손가락 연필 예쁜 것 같고 한다 보자. 우리 나경이. 옳지. 동그라미 어떻게 그랬지? 따라해볼까? 동그라미. 아무 잘한다. 하늘에다가 동그라미. 세모. 튜브하고 이거 뭐예요? 사람이 나왔는데요.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. 우리 큰 거에는 동그라미 해주고요. 작은 거에는 세모 할 건데요.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. 네, 선생님이 초록색 튜브를 그려볼게요. 자, 어떤 튜브가 더 커요? 파란색이 커요? 초록색이 커요? 어떤 게 작아요?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? 초록색이 작아요. 작은 거는 우리가 세모 이렇게 할 거예요. 할 수 있나요? 네! 누구야? 슬리퍼랑 조개랑 어떤 친구가 더 길어요? 조개! 어떻게 알았지? 이 친구에게 우리가 동그라미 해줄 거예요. 할 수 있나요? 네! 선생님! 맞아요. 그러면 선생님이 손가락 우리 연필 잡고 해야 되니까 손가락 풀기 하나하고 하나는 노래하고 손가락 풀게요. 노래 예쁘게 크게 합니다. 알았죠? 네. 시작! 하나하고 하나는 어떤 모양일까요? 어? 안 들리네? 하나라서? 둘하고 둘은 어떤 소리 날까요? 어? 소리가 조금 나요. 넷하고 넷은 어떤 소리 날까요? 오! 점점 큰다. 마지막으로 다섯하고 다섯은 어떤 소리 날까요? 아, 이제 손가락이 다 물었다. 이제 책과자 우리 색연필 다 잡고 열심히 해볼게요. 김나나 어린이. 아유, 이뻐.
비행기처럼 세